안녕하세요. 옥탑방 거북입니다. 누가 아픈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. 대형 사육장에서 이렇게 좀 작은 사육장으로 옮겨졌거든요. 옮겨진 이유는 애가 온도 유지도 잘 되고 제가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졌고요. 루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루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. 어제 처방받은 약이랑 이렇게 온욕을 시켜줬는데, 물토를 했어요. 코에서도 막 물이 나오고, 약 먹은 거다 토하고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토하면은 약도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, 굉장히 또 안타깝고요. 루가 좋아하는 야채랑 사료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,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구석에만 있어요. 원래 같았으면은, 이 사육장 나오려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, 조용히 하루 종일 이렇게 눈 뜨고 구석에만 루가 계속 토하더라도 약은 계속 먹여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. 너무 안쓰러워요.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이제 탈수가 올수 있어요. 그래서 이온 음료를 사서 이제 강제로라도 먹이면서 이렇게 회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 정말 많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루가 아니었으면, 다른 애였으면 벌써 이렇게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, 루가 굉장히 건강했잖아요.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면은 금방 이겨내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.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싶네요. 자, 감사합니다.